오프입니다. 저희가 7월달에 촬영하고 처음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뭐 할 거죠? 오늘 저희가 흔한 오프라인 특집에서 우리 불직자 정선택 씨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흔한 오프라인 특집에서 패배했던 정성택 씨의 벌칙을 저희가 미리 선정받는 특집입니다. 네. 간만에 하니까. 시청자분들께 정말 많은 의견 받았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실제로나 아니면 저희 오프 카페에서 한번 모아봤는데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예전에 흔한 거짓말 특집에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쥐어내서라도 11개의 질문을 만들었었는데 총 39분이 43개의 의견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게 좀 하게 되면서 8개만 뽑아볼게요. 8개만 한번 뽑아보자. 뭐 말이야. 저번에 아니래갖고. 아, 그리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더라고. 강남 스타일 막 플래시몹처럼. 특히 이들끈 명동에서 치마를 입고 강남 스타일 춤을 똑같이 추고 총 150명 모이면 쩐다. 쩡해 쩡해. 여장하고 지나가는 남자 보는 거. 나 집에 가발 있잖아. 난 다빈이가 나간다 이거. 그래서 맛있게 먹기. 이랑 디그랑도 이거 등장. 안재현도 네, 끝났어! 촬영! 끝났어! 오픈! 인형이는 어디 갔죠? 시작부터 해야죠. 나 뭐 먹어? 우리 우정 인형이니까. 우리 우정이요. 그 내부에 우리의 우정경 오프입니다. 아예 오프. 오늘 드디어 정성택 씨의 벌칙을 정하는 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희경 씨와 함께 개인 스케줄 때문에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연예인 된 것 같아요. 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벌칙, 저번에 저와 인윤이가 정한 벌칙이 7개, 그리고 이 중에 정성택 씨에게 희망이 돼 봐주기가 하나, 봐주기가 하나. 아, 어떤 척으로 봐주기를 한대? 정성택 이거 봐, 페이스북에 댓글로 봐주기 써놨어 지금. 봐주기. 봐주기 하나 넣자. 이거 봐주기 하나 넣자. 이제부터 추첨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아니야. 나도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 탈락이야. 안 하는 건데도 이렇게 떨리지.
반찬 끓여 먹자. 반찬인데. 어우, 나 이거 세게 세게. 난 가빈이가 나간 거 아니야? 통을 과자도 매운탕 끓여서 맛있게 먹지. 꽃게랑이랑 갈치 그런 거. 아, 그래요? 괜찮은 벌칙 하나. 야. 야, 두 번째. 야, 이겁니다. 아, 저 2번 가수. 짠! 교복이 팬티구나? 교복이 팬티구나? 야, 이 북한이 여기 이게 되게? 이게 네 개야? 이게 별 네 개야? 이게 몇 개야, 이게? 너 다섯 개, 그럼 뭐야? 다 받고 그냥 학교 가야 돼. 아, 너무. 저 우리 팬츠 입거든요. 아, 찌라. 아, 진짜 나왔어야 했는데. 넘어졌을 텐데. 뭘까요? 아, 그것 좀 별론데. 느낌이 좀 별론데.